이영이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로 막 달려가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제가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나의 모든 과거를 다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가서 보세요. 갈릴리로 바로 가야 되지만 사마리아를 꼭 들릴 일이 있었는데 그 들려야 할 일은 이 수가성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야 하기 때문이었어요. 그 여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수가성 우물가에 도착하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양식을 얻으려고 다 마을로 들어갔죠. 그랬을 때 수가성 여인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 마을로 들어갔고 예수님과 수가성 이 두 여인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그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 만나면 이 재수없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런 그 나쁜 용어를 사용할 정도로 이렇게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했습니다. 이 수가성에서 우리 예수님이 만난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시간으로 6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난 12시쯤 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난 12시쯤 되면 굉장히 땡볕이어서 우리도 그 시간에는 보통 밖에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지 않죠. 그래서 그늘진 시간이라 이 당시에는 물을 길러 와야 됐기 때문에 그 사막 같은 그러한 것을 곳을 거쳐서 나오니까 이 12시에 물을 길러 나오진 않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들고 우물에 물을 길러 나온 것입니다. 어떤 그 사연이 있었겠죠? 그래서 우물가에 먼저 와 있던 예수님이 그 여인을 또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오자마자 예수님이 나에게 물 좀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인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싫어하는데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저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왜 저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안다면 또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 안다면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오. 나는 당신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당신 이렇게 하면서 얘기했던 그 여인이 갑자기 태도가 달라졌어요. 주여 이렇게 주여 지금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아주 깊은데 당신이 어디서 그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에게 주는 물은 한 번 먹어도 다시 목이 마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물을 내가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 여인은 너무 좋았어요. 자기 맨날 이렇게 땡볕에 물 길러 오는 게 너무 싫은데 한 번 먹으면 계속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준다고 하니까 그럼 나에게 그 물을 주세요 하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이 여인의 상황을 다 안 거예요. 지금 남편이 제가 다섯이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제 남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여러 번 이렇게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여인은 그래서 동네에 창피하기 때문에 어디 뭐 낮에 활동을 하거나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데서는 손가락질을 당하니까 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틈에 살짝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자신의 상황에서 다 아시는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전부터 궁금했던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시고 분명히 선지자거나 또 이런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분명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하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진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그러니까 당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지만 예배 드릴 장소가 없었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에 있었거든요. 남유다에. 그래서 산당을 지어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결국 그것이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전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이 여인은 이분이 분명히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분명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구원자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여인이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바로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이 사실에 그러니까 기절할 정도로 놀라게 된 거예요. 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온이즘이라 그래서 자기 그 특별히 선택되었다는 그러한 선민의식과 메시아 사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알고 또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온 것을 알고 이 여인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이 여인의 삶은 정말 남편을 많이 갈아치우면서 이렇게 세상의 목마름으로 가득 차서 정말 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러한 세상을 살았지만 이 여인을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내가 이전에 어떤 형편과 사정이 있었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빈부귀천 그리고 뭐 똑똑하고 지혜롭고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창피해서 예수님 만나는 것이 창피해서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와는 반대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이 여인 불쌍한 여인의 영혼을 구해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까지 자기가 창피했고 또 사람들을 누가 볼까봐 두려워하는 이러한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생수를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을 받은 것입니다.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로 막 달려가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제가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나의 모든 과거를 다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가서 보세요. 와서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전에 부끄러워서 등장하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창피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이 생긴 사람들은 이제는 누가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하고 또 예수님 믿는 것을 자랑하고 또 나누어주고 도와주고 베풀어주는 이러한 멋진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바뀌고 변화되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이러한 삶으로 바뀌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막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우물가로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마을로
음식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도 돌아와서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분을 만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저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또 예배를 드리면서도 혹시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다면 깊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든 삶을 바꾸어주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지구를 만들기도 하고 깨뜨릴 수도 있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못 박히시고 창 찔리시면서 죽음을 당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냐면 뭐 100만 불, 200만 불의 가치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님 값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 사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사실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근데 이제 저도 이렇게 일상을 살다 보면 오늘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고 내일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매일매일 저의 삶 속에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매번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숙제를 만날 때마다 아 어떡하지? 아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뭐 이렇게 고민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또 해결해야 할 일이 있으면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하심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이게 아니라 아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이 방법을 해결하지? 막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머리를 굴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참 믿음이 없구나. 그래서 성경에 나온 그 사건을 보면서 이분들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가 아니라 내가 바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저를 보시고 우리 예수님은 굉장히 답답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 제가 믿음 있는 사람이 되도록 믿음을 저에게 주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주님을 정말 잘 믿지 못하네요. 주님 저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주님을 확실히 믿고 신뢰하면서 나갈 수 있는 제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저도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고 있답니다. 오히려 성경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더 믿지 못하는 제 자신이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어서 회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또 남들이 비난하는 여인이었지만 그 한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가시고 그 여인을 위로하시고 그 여인의 영혼을 구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